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전에는 굉장히 유명했는데 최근에는 뜸하시죠? 은하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사진 명소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먼저 가는 방법은 버스를 타는 방법과 택시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버스 중에 GR12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면 가장 편안합니다. GR 버스를 타고 가면 12번을 타고 가면 편하지만 그 버스가 자주 오지 않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 왼쪽에서 타셔야 됩니다. 그 GR 12번은요. 그리고 그 바로 전 정거장에 내리는 곳으로 가는 정류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측으로 나왔죠. GR5 647번 지릉로드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세 개의 버스를 타시면 그 바로 전 정거장에 내려서 걸어가시면 됩니다. 화면 우측에 보시면 이제 택시 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택시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그 입구까지 가는 그 주소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이게 보이시죠? 이제 곧 버스가 들어옵니다. 저는 지릉로드라는 버스를 타고 갑니다. 이 버스입니다. 마침 들어와서 저는 이걸 타고 갑니다. 이미 내린 겁니다. 한 정거장 전에 내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1.2km 정도를 한 정거장을 또 걸어가야 됩니다. GR12번을 타면 그곳 정거장까지 갑니다. 너무 더운 날은 택시를 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이미 한 10번 정도 왔습니다. 지금 방금 지나간 곳이 GR12를 타고 오면 내리는 반대편입니다. 저 동상이 보이면 저곳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표지판도 있죠.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의 에너지입니다. 가서 또 1.2km 정도 또 다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택시는 계속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시면 됩니다.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은 이 길을 쭉 따라 올라가시면 이것도 뭐 트레킹의 한 부분으로 좋습니다. 이 우측에는 시냇물이 흐릅니다. 중간에 가다 보면 이런 표지판도 있죠.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택시를 타고 오면 이곳에서 내리셔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곳이요. 제가 주소는 남겨 놓겠습니다. 걸어 올라오시면 이렇게 우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반드시 물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은하동까지 가는 코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계단이 나타나죠. 앞에 가는 독일에서 온 분이더라고요.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안대는 영어로. 이날은 대만 분들도 많이 없고 이상하게 다 서양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 외에는 거의 다 평일이라 그런지 서양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전날 비가 많이 와서 이날은 폭포에서도 있다가 보시겠지만 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올라갈 때도 제가 지금 소리를 죽여놨지만 물소리도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은하동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제 수리를 한다고 해서 한동안 좀 막아놨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시 열어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이날 간날 말고 얼마 전에 바로 또 와이프랑 갔다 왔는데 그날은 이제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말이라. 이제 은하동 다 도착한 거죠. 아까 그 입구 정도에서 한 30분도 안 걸립니다. 천천히 오셔도 한 20분 정도면 걸어 올라오십니다. 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날은. 굉장히 유명한 인스타그램에서 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 사진을 찍어주면 됩니다. 이제 저쪽에서 사람이 나오면요. 저기. 사진 찍은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폭포가 없을 때의 사진입니다. 물이 많이 없는 날 가서요. 제가 혼자 간 날은 이제 물이 엄청나게 많았죠. 좀더 장관이었습니다. 사진 찍으실 분은 요 계단으로 나가서 서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올라가면 이런 곳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제 마오콩 쪽으로 계속 올라가실 분들은 이쪽으로 올라가시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도 물이 있기는 한데 마실 물이요. 저는 마십니다. 근데 그 물을 보통 분들은 안 드시죠. 그냥 산에서 내려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물은 반드시 준비해 오시길 바랍니다. 살 곳이 없습니다. 아까 그 입구에 어떨 때는 파시는데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마오콩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은하당에서 바로 내려오면 아까 그쪽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내려와서 반대편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은하동 가시면 아 이쪽 길이구나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이쪽 길을 쭉 따라서 처음에는 좀 가파른 길이 나옵니다. 처음에만 좀 그렇고 조금 가다 보면 그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보통은 위에서 마오콩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날은 그 전날 비가 와서 물이 조금 흘러내리고 있죠. 처음에 좀 가파른 길을 지나가면 이런 좀 평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은하동에서 한 40분 정도만 걸어가면 마오콩 곤돌라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표지판을 계속 마오콩 곤돌라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다른 곳 따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마오콩 곤돌라만 따라가십시오. 길이 좀 의외로 갈래길이 좀 있습니다. 주말에 가시면 사람들이 내려오는 거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맑은 날 가시면요. 비 오는 날은 가시지 말기 바랍니다. 이쪽에. 가다 보면 이런 주택도 나오고요.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이쪽 간 날도 반대에서 사람들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잘라내서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겁니다. 일로 올라오다 보면 또 이제 마오콩 곤돌라라고 또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가실 분은 그러니까 마오콩 곤돌라에서 내려가는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럼 아까 그집 있었죠? 그 은하동 케이브 그 표지판을 계속 따라가시면 됩니다. 반대로 가실 분은 은하동 케이브죠. 이 집을 제일 처음에 찾아서 이 왼쪽 길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반대로 가실 분은 저와 같은 길을 오신 분은 이제 이 길을 쭉 따라서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제가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좀 빨리 돌려봤습니다. 이쪽도 경치가 꽤 아름답습니다. 풍경이 좋아요. 이제 그곳에 수리를 다 끝나서 은하동이 케이브가 사람도 많습니다. 이제 뭐 매일 여니까요. 예전에는 주말만 살짝 열었었잖아요. 공사할 땐 빼고요. 이제 다 열렸습니다. 굉장히 뭐 인스타그램 사진으로도 유명하고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이제 다 올라왔죠. 이곳에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가시거나 버스를 타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의 에너지입니다.